우리 나들목교회에 한 18년 정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식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때 이후로 더불어 함께 교회 시절에서도 아마 같은 걸 느끼실 텐데요. 저에게는 그 18년 동안 세례를 받았던 분들 635명의 간증문이 제 컴퓨터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간증문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서 이걸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635개의 케이스를 좀 어떻게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정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던 성경의 다섯 가지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고요.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당시엔 바뀌지 않았던 아마도 후에는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좀 어떻게 좀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번부터 제가 각 교회를 좀 다닐 때마다 그 교회에 계신 목자님들 또는 언약 가족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꽤 안정적으로 되셔서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목자들만 한 40여 분 되세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몇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나누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 나는 재택에 능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나는 무신론자였다. 나는 허무에 쩔어 살았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카테고라이즈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속의 인생을 바꾸는 혁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다루는 이 시리즈가 잘 정리가 돼서 찾는 이들에게 가이드가 될수 있다면 만남은 혁명이다라는 주제로 책을 엮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만남은 혁명이다 시리즈 첫 번째 나는 뭐뭐였다라는 시리즈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 시리즈가 조금 제목이 좀 밥맛입니다. 왜냐면 나는 모범생이었다. 뭐 이거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모범생 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 저도 좀 모범생 출신이긴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규칙을 잘 따르고 열심히 산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모범생 카테고리는 아니어도 어릴 때는 모범생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면 건전한 시민이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좀 많다. 성실하게 열심히 규칙 잘 따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범생 또는 건전한 시민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나들목교회 더불어함께교회 최근에 목자가 되신 홍경택 전문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홍경택 전문의는요, 11월 27일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2005년 11월 27일 날. 저기 맨 왼쪽에 계신 분,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른 저분이 바로 홍경택 형제고요. 오른쪽에 굉장히 두툼해 보이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홍경택 전문의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또그 이후의 삶은 어떤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홍경택 전문의는 지금은 용두 푸른가정교회에서 분가에서 청계 늘 푸른가정교회를 우리 김지연 자매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앉으시죠. 박수 한번 맞아주십시오. 네, 앉으세요. 일단 우리 홍경택 제가 전문의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전문의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사실 소아 혈액 종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인데요.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서 왜또 소아 혈액 종양 전문의가 되셨는지 짧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긴장 푸시고. 아, 네. 아, 이렇게 처음 나와봤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이 새롭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경택이라고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제 직업은 지금 소아 혈액종양 전문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보통 우리 소아암이라고 하죠. 백혈병이나 이러한 아이들의 중증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이고요. 사실은 의사가 됐을 때는 저는 뭐 기본 성향상 수술장에 있는 것보다 환자를 보고 싶어서 내과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병원이란 곳이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잘 치료하고 좀 행복하게 나아지고 이러한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는데 병원이란 곳이 너무 웃을 일이 없는 곳이었더라고요. 인턴을 하면서 정말 그냥 슬픔만 가득하고 너무 무거워져 있는 곳이었는데 유일하게 아이들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경험들을 좀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아프지만 아이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괜찮으면 장난도 치고 뭐 웃거든요. 그래서 아 평생 할 일이면 좀 웃을 일이 있는 직업을 하자 해서요 택했는데 제 마음이 제일 갔던 아이들이 이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너무나 힘든 병을 겪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소아 혈액종양을 해보자 하고 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뭐 많이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이 소아 혈액종양 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네. 네, 적극적 부인을 하지 않고 계세요. 예. 아, 근데 사실 지금 얘기했지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룬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상상해보더라도 굉장히 가슴 아팠던 그런 순간들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사실 뭐 이것들에 대해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참 누구 한 명 한 명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제일 제 마음에 많이 남는 거는 떠나보내는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잘하는 건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아, 이 아이는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병이 너무 나빠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재발을 하고 나빠졌을 때는 참 무력감도 느끼지만 사실 제일 마음에 남는 또 경우들은 어떤 저희가 치료하는 것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나 이러한 부작용으로 갑자기 나빠질 때에는 정말 너무나 큰 마음의 멍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어쩔 땐 지금도 마음을 많이 누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웃음, 그 해맑은 웃음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가 됐지만 또 혈액 종양을 다루다 보면 먼저 떠나는 아이들 많이 있게 되고 또 좀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의사로서 그럼 사실 굉장히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 계속 보면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 어때요? 의사들이 그렇게 이런 죽음을 계속 만나는 필드에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저는 뭐 소아과에만 있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을 보는 과 중에서는 죽음이란 데 대해서는 이제 의사들이 많이 무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이 사실 정말 무뎌질 수 없는 게 아이들의 죽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아과 의사들은 다들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와 있고 그 안에서 뭐 다양한 과들이 있습니다. 미숙아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특히 더 다른 질환을 보고 있지만 근데 또 이게 너무 감정을 이입했을 때는 정말 의사도 사람인지라 그 존재를 막 흔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참 뭐 저도 뭐 나이를 먹고 있지만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의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좀 두 부류 같아요. 굉장히 사람을 그냥 몸뚱아리로 보는 사람과 또 사람을 정말 인격으로 다뤄서 가슴 아픈 걸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소아 혈액이면 종양이면 정말 힘든 분야인데 특별히 힘들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의사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왜 이걸 선택하셨죠?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진짜로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직업을 절대로 택하지 않았을 거고요. 여러 가지 제가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뭐 여러 가지 뭐 겪었던 일들도 있고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조금 더 뭔가 내가 편한 것보다는 의미 있는 가치인 일을 하고 싶다는 건 누구나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맡은 바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무엇일까 고민을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저한테 계속 마음을 부어주신 애들이 이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좀 무모하게 사실 이거 이 직업을 좀 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매일매일 그 생과 사를 오락가락하는 아이들을 만나라 매일 아침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사실 이제 뭐 내일도 이제 월요일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병원에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옳을까? 내가 얘기하는 한마디로 이 아이들이 아픈 검사도 할 거고 또 아픈 치료도 받게 되는데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매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출근할 때 뭐 짧지만 정말 병원 도착해서도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아이들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선택하는 판단이 정말 이 아이에게 최선이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네, 괜히 물어봤어요. 너무 신앙적으로 갑자기 훅 가버려서.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의사가 됐고 또 굉장히 요 근처에 있는 병원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그 병원에 의사가 되셨는데 아마 의사들이 되려면 그래도 좀 환경이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뭐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감사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셨고요. 저는 사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저희는 유교적인 집안이어서 저희 할머님께서 정말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정말 책임감 있는 부모님이셔서 잘 자랐는데 항상 뭐 제일 그래도 강조하셨던 거는 전혀 공부에 대한 압박은 없었고 무조건 건강하고 성실해라가 저희 집의 제일 주 모토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뭐 유교적인 게 굉장히 뭐 이렇게 예의와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컸었는데 경제적인 건 그렇게 넉넉하진 사실 않았습니다. 그냥 인천에 있는 달동네에서 컸는데 되게 그런 경제적인 관념은 좀 미리 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뭐 갖고 싶은 거를 투정했던 경험은 사실 별로 없고 부모님이 돈이 없으시니까 내가 잘 아껴야지라는 좀 철이 들어서 살아서서 그렇게까지 뭐 유혹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살았던 환경은 제가 있던 곳이 항상 좀 마이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중학교에서는 제일 조금 후진 초등학교였고 제가 나온 중학교가 또 고등학교에서 그랬고 그래서 항상 좀 그 안에서 약간 좀 열심히 발버둥을 좀 쳤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더 잘하고 더 뭘 해봐야지. 그리고 좀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좀 또 뭐 공부적인 보상도 오고 하다 보니까 더 사실은 좀 열심히 하면서 치열하게 책임감 있게 모범생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가정에서는 뭐 의사가 되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 끝에 사실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 직업을 고민을 할 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 부모님이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좀 현실적인 이유로 의사를 좀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뭐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현실적이라는 건 점수가 안 된다? 뭐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렇게 잘하는 고등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분수를 좀 알아라 이런 거였죠. 한 명도 못 보내봤구나. 예, 그 학교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사실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셔서 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길 좀 바라셨습니다. 네가 괜히 이렇게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지 말고 좀 결정해라 하셔서 그랬는데 사실 그때 한 1년 정도 아버지랑 꽤 오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감사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괜찮은 안정적인 직업으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내가 왜 굳이 의사를 하려고 하지라는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었고 진짜로 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의사라는 직업을 택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확신을 좀 가졌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대 가는 친구들이 늘 이렇지는 않는데 사실 의대보다 더 안정적인 과를 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좀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결정을 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당당히 들어갔네요. 네, 굉장히 감사하게 잘. 감사하게.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갔으니까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가치가 잘 유지됐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꼭 그렇게 되진 않죠.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해도 어땠어요? 예,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률이 다 낮았는데 감사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제가 그때 가졌던 제일 큰 마음이 아 사람이 자기가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구나라는 굉장한 자신감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동아리도 한 뭐 처음에 7개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춤도 열심히 추고 술도 정말 많이 마셨고 여행도 정말 뭐 방학 때마다 뭐 무전여행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아 나는 항상 마이너였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도 나를 이제는 뭐 범생이로 보지도 않죠. 그리고 다 나보다 뛰어난 애들 무리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이제 괜찮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막 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뭐든지 이제 막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 뭐 예전에 고민했던 거 다 잊고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이너 리그에 있다가 이제 메이저 리그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네요. 사실은 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 간증문 그러니까 2005년에 썼던 간증문에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간증문을 제가 한 16년 만에 처음 받아서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의 대학 생활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신감이 지나쳐서인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인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참 바쁘게도 지냈습니다. 동아리 활동, 술, 연애, 아르바이트, 여행. 그러면서 저는 갈수록 더욱더 제 자신에게 집중해갔고 처음 가졌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는 매우 매우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위험하게도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저기 오른쪽에 저 가수가 본인이세요? 아, 예, 제가, 예, 저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축제 때, 저희 친구 두 명과 나가서 춤과 노래를 했던 장면입니다. 와우. 그, 저 왼쪽에 사진들은 뭐예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의대에 가서 춤동아리를 같이 만들었고, 이제 하면서 정기 공연했던 사진입니다. 춤을? 한번 청해보면 좋겠지만. 예, 아마 녹슬었을 거예요. 예, 우리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포기합시다. 어쨌든 진짜 잘 놀았네요. 술은 주로 무슨 주종으로? 이거 다 마셨습니다. 예, 다 마셨었고 굉장히 저 또 주량이 셌군요. 주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필름도 많이 끊겨보고 예, 대학로 길바닥에서 그만합시다. 네, 그만합시다. 거기 대학로에 가보면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그 학교 학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 그랬군요. 그럼 사실 그렇게 계속 신나게 사실 재밌는 게 많잖아요. 젊을 때 술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뭐 등산도 가고 춤도 추고 진짜 인생을 즐길 만큼 즐길 수 있어서 계속 그렇게 즐기면서 의사 공부도 어려운데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 계기가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의대가 이제 예과 2년이 있고 본과 생활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진짜 의학을 배우게 될 때 다시 좀 이제 고등학교 때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니고 한편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마음속에 아 이게 내 실력으로 이렇게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다시 옛날 범생의 모드로 공부를 하면서 다시 또 좀 뭐 제 나름껏 방학 때 이제 뭐 봉사활동도 해보고 해서 막 그 지체 장애 아동들 있는 데 가서 막 일도 하고 하면서 좀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 살고 있었고 공부도 좀 다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자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 앞번호의 친구가 굉장히 저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름 순서대로 하는데요. 여자 아이였고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피검사 체열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찌르고 뽑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같은 주사기로 세 번인가를 이렇게 찔렀거든요. 안 돼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찔렀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라고 이제 그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해서 사준 거였는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알았던 건 그 친구는 굉장한 우리 회를 많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환자. 그래서 예, 굉장히 저는 좀 부담스러웠던 친구였는데 이제 이름이 앞번호니까 항상 친하게 뭐 같이 지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제일 컸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막 노방전도 하시거나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과도 한 두 시간도 막 얘기를 했거든요. 제 자신에 대한 좀 자신감이 넘쳤어서 그 말도 옳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나요라는 막 합리적인 그런 토론을 막 하는 걸 좋아했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용감하게 이 친구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먼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야 근데 나는 뭐 딴 건 다 알겠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하지?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본인처럼 예.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도 많은데 다 죄인이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 한편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나름 또 그 바쁜 와중에 봉사활동도 열심히 막 했던 것도 있어서 되게 자신감 있게 좀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간증문에도 그게 아주 눈에 띄었었어요. 그때 그 여자 사람 친구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때 저의 가장 큰 궁금증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였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가장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그 친구의 설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뿌리를 잘 생각해봐. 그게 과연 정말 선행을 위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선행으로 너 자신을 좀 더 비추고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닌지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 이런 것도 하나의 죄가 될 수 있지.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나의 생각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너무 넘쳐나서였을까? 아니면 가진 것을 조금 베풀며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였을까? 그때 처음으로 나도 죄인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모범생으로서 거의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그리고 또 착하게 살고 봉사도 다니고 그러는 친구가 아 내가 죄인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각은 사실은 굉장한 자각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그런 또 자각이 있다고 해서 뭐 금방 또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각이 있고 뭐 크리스천이 금방 됐나요? 아닙니다. 이 생각은 했지만 사실 저도 제 나름 열심히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삶을 깨고 싶진 않았고요. 그 이제 본과 생활 동안 이제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만 하면서 그냥 약간 한편으로는 이렇게 옷장에 넣어놓는 것처럼 이 고민을 그냥 묻어둔 채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또 살았는데 뭐 중간중간 이제 이 친구가 속해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준다는 얘기도 들었고 뭐 기도를 해준다니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뭐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냥 1년을 그냥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던 뭐 와중에 이제 이 친구가 아마 오랜 이제 마음과 기도가 쌓였을 텐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더 강력한 이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저도 약간 주저하고 용기를 못 냈던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봤던 그게 어떤 정말 특별한 계기네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다들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막 하는데 시험이 이제 기말고사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정말 다들 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 기숙사에 저도 살았고 이 친구도 기숙사에 살았는데 시험 일주일을 남기고 이 친구가 저를 갑자기 불러내더니 어떤 주섬주섬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부담도 느끼고 근데 그 편지 안에 이제 굉장히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잔뜩 써서 줬었는데 정말 그 편지를 이제 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최근에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시 읽어봐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막 그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썼지만 하나 그때 딱 이해가 됐던 건 이 친구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거를 이렇게 두세 시간 동안 편지를 쓸 정도면 아 이게 내가 그냥 쉽게 무시할 얘기는 아니겠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는 아닐까라는 첫 번째 자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 가져왔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와,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요. 경태가 애구 갑자기 편지를 쓰려니 편지지가 없네. 그래서 그냥 자기 노트에다 와 앞뒤 이거 본과생들이 학기말고사에 일주일 남겨놓고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이 얘기가 얼뜻 봐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태경 씨가 이해했어요? 이 편지를? 아닙니다. 뭐 아직도 기억나는 말은 어떤 뭐 종말의 때 얘기도 해주고 바울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와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뭐가 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군요. 사실
이런 장문의 편지를 받은 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 편지를 받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이런 게 이제 사실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긴 하는데, 그때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아마 회의 같은 것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간증문 한번 읽어보시면 어때요? 예. 1년이라는 힘든 본과 생활을 보내고 난 뒤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정말 계속되는 공부와 시험으로 앞만 바라보고 온 제 모습이 너무 지친 듯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조금 제 자신의 의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일상에 치여 살다가는 그냥 의사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돈 벌다 그냥 죽는 삶을 살지 않을까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안 먹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 베풀며 살아야는 겠는데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더 가지려고 욕심의 눈을 부릅뜨다 살다 허무하게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와닿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그냥이라는 단어 여러분 그냥 의사되고 그냥 결혼하고 그냥 돈 벌다 그냥 죽는 삶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던 차에 거기다가 또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것도 좀 안 먹힌다고 생각할 때 이런 편지를 받은 거네요. 근데 편지를 받고 IMF 수련회 아마 선교단체 수련회 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수련회 갔던 거가 아마 거의 호랑이 굴로 예? 그 왜 갔어요? 거기 그럴 때는 좀 멀리 해야 되는데 호랑이 굴로 갑자기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방금 간증 얘기처럼 좀 그런 고민도 있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이런 편지로 한번 이제 좀 스파크를 했고 이제 약간의 그러한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아, 이거를 한번 제대로 알아봐 마라 약간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친구가 밥을 한번 먹자고 하면서 이제 그 수련회 얘기를 처음 꺼냈는데요. 저는 수련회가 이제 그 어떤 건지는 잘 몰랐고 그냥 이제 뭐 가서 이렇게 뭐 말씀 듣고 뭐 있고 하는 거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내가 이거를 피할 수는 좀 없겠다. 이게 평생 따라다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거부를 하도 거부를 해야지 그냥 비겁하게 도망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그래 한번 호랑이 굴에 들어가 보고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게 흔들릴 정도면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설득이 안 될 자신은 좀 있어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자신감이 만만했군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한번 보자 아니면 뭐 괄 두고 뭐 아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잡아먹힌 거네요 가서. 맞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 가서 결단을 했나요? 무슨 그날 결단을 한 거예요? 수련회 가서? 수련회를 이제 심지어 이제 저를 배려해 준다고 그 친구가 자기 이틀을 포기해서 이제 일주일 수련회를 이제 수요일 점심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중간 말씀부터 들었었는데 너무 신기했던 건 그 수요일 날 오후 저녁 집회 때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이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말씀이 말세의 때가 이렇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이런 말씀을 막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심지어 그 예배가 끝나고 많은 이 IBF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찾는 이가 왔으니까 얼마나 다들 이제 막 우대해 주겠어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아 경태가 예배가 항상 이런 건 아니야. 말씀이 너무 어려웠지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줬었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약간 제 존재를 좀 흔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잘난 줄 알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아 이런 모습이 정말 말세의 때라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들으면서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들은 매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건가라는 좀 부러운 마음도 좀 있었고 좀 거기서 마음이 좀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추구하고 있었던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생각했다가 아 내가 죄인일 수도 있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그게 이렇게 누적되다가 그럼 한번 알아나 보자. 그리고 가서 들어보니까 또 거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진단하듯이 딱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사는 사람도 있네.
약간 충격인 충격이었겠네요. 예, 좀 충격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좀 부럽다는 생각을 좀 약간 한편으로 했었습니다. 부럽다. 그래서 뭐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2박 3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책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존 스토트 목사의 이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책을 이제 구석에 앉아 한번 뭔 얘기인가 읽어보면서 그 초반에 나오는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이 나오시거든요. 그때 느꼈던 마음이 내가 되게 의지적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부르셔서 집요하게 내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아, 내가 이제 사냥개에 물렸구나. 도망갈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이걸 더 이상 좀 이렇게 붙잡지 말고 한번 그런 하나님께 한번 항복하는 거가 그렇게 뭐 부끄럽거나 내가 약한 모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금요일 밤에 혼자 가서 이제 영접 기도라는 거를 해봤고요. 뭐 당연히 무슨 찌릿한 감정은 전혀 없었지만 굉장히 그때 이후로부터는 한번 결단해보자라고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다 거의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나를 쫓아오고 계셨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그랬다. 지금 그래서 이제 존 스타트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불렀는데 우리 홍경택 전문의는 그 천국의 사냥꾼한테 물렸군요. 네, 맞아요. 금요일 밤에 가서 혼자 결단했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 속에서 이렇게 막 흥분의 도가니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도 결단했군요. 그럼 결단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확고해졌나요? 근데 뭐 스타일이 그렇게 딱 한번 믿으면 쫙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았고 저도 사실 감정적인 부분은 좀 약한 사람이라 이제 머리로는 좀 동의가 돼서 한번 열심히 따라보자 했는데 그래서 하나 잘했던 건 저는 이제 하자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일은 정말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의대 다니면서 주일 안 빠진다는 게 약간은 제가 처음 뵀던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이어서 잘 믿어야겠다. 이게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좀 의지적으로 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알았어요? 부모님은 이제 한 2년 정도는 모르셨고요. 제가 기숙사 살아서 그냥 매번 공부하는 줄 아셨을 겁니다. 네. 와, 꾸준하게 교회를 나갔군요. 예, 나가면서 사실 처음에는 그 전도했던 친구의 교회를 갔다가 많은 분들이 경태이 너한테는 나들목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거기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추천해줘서 그해 이제 4월에 처음 나들목에 왔었고 사실 나들목 왔을 때의 그 말씀 시리즈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가족의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특히 아버지 말씀 때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예능관의 절반 정도의 분이 막 우시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이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꾸준히 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값진 일일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의대를 공부했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를 계속 할 텐데 성경의 얘기들이 다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되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는 정말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머리로 사실 머리형이다 보니까 머리로 계속 이해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근데 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더 저도 여러 서적들을 보고 연구해 보면서 합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다 머리로 이해돼야만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럴 수 있고 내가 좀 더 결단했을 때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주 막 100% 확신인 건 아니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든 세상이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어느 부분서부터는 이해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이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난 이 길로 계속 가야 되겠다 싶어서 세례를 받았군요. 세례식 때마다 이 간증문을 제가 읽고요. 그 간증문을 이렇게 요약해서 세례 받을 때 그분 사진이랑 그 이렇게 옆에 그분의 간증문을 거의 그분의 언어를 제가 써서 요약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 간증문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예, 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의대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원래의 꿈과는 매우 멀어져 갔습니다.
공부의 목적도 잃고 매진하던 중 친구의 설명으로 처음으로 나도 죄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혼돈과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온 탕하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그때 저도 기억나요. 이 친구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왁스를 해가지고 세리를 하고 해서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머리가 딱딱하더라고요. 푹신하지 않고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 예.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변화는 어떤 게 있어요? 간증문에 좀 썼던데 이 바뀐 점에 대한 어떤 게 변했습니까? 예. 바뀐 점이 있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바라보던 사고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을 내 가치 기준에서 판단하고 심지어는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이라고 단정짓기도 했던 아주 교만한 모습에서 정말 나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보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저의 죄성에 대해 알아가며 때로는 놀라기도 그리고 때로는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인생의 목표는 거창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전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라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거창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가치 있는 삶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말 그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겠어요. 천천히 그런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죠? 근데 사실 그 이 모범생적인 기질이라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몸에 밴 열심히 하고 이렇게 모범생적으로 살고 한번 하면 쭉 가고 뭐 이런 게 도움이 됐나요? 또는 장애가 있음 있었나요? 이게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IVF도 열심히 하고 이제 심지어 세례 이후에는 청년부도 들어오고 해서 정말 열심히 그러면서도 막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고 막 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동아리도 7개 하고 예.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IVF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그 하나님이라는 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그냥 형식적인 것만 채우고 있었다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이제 어느 한 포인트에서는 정말 좀 와르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동체에서 나눔할 때 아 정말 못하겠다 더 이상 이러면서 울었는데 저한테는 저라는 사람에겐 그런 걸 하는 게 되게 뭔가 패배감인 거거든요. 다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지킨다고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좀 더 자유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줬던 것이 아 내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고 이러한 나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더 자유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빨리 성장하는 것 같긴 한데 잘못하면 외적인 것이 갖춰지고 내적인 것은 갖춰지지 않아서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번 브렉다운 되는 확 무너지는 경험이 영적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내면적 성찰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뭐 얘기 더 하고 싶지만 조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세례식 때 가졌던 소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끝에요. 이런 꿈이 있다. 근데 그거 보고서 저는 약간 소름이 약간 끼쳤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주 느린 걸음이라도 주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혹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주님을 향한 방향만은 잊지 않고 다시 고칠 수 있는 눈과 귀와 그런 결단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제가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잘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머리에 그 왁스 바르고 와서 세례받으면서 결국엔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잘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16년이 지났어요. 그죠?
아마 이번에 그 16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그죠. 나도 약간 감동적인데 본인은 아마 더 그랬을 것 같고, 함께 또 목자인 아내도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꿈을 꿔서 지금 16년 후에 결국은 소아 혈액 종양 전문의가 됐는데, 앞으로의 꿈은 뭐가 있고 또 여전히 과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주면 어떨까요? 예,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하게 되고 저도 제 시간을 돌아보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 제가 지금도 하루하루는 정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잘 하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너무 많은데, 진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제가 몰랐다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거창한 꿈이 있는 건 아닌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내 영역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함께 있었던 가족과, 그리고 정말 그 공동체는 저에게 정말로 소중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왜 하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늦게까지 바쁜데 이런 마음이었지만, 그냥 믿고 기다려준 이전 용두푸른 가정교회 가서 제가 잠만 자고 온 적도 많았거든요. 그게 기다려주셨고, 제가 중간에 사진도 있지만 파라과이에 2년 반 갔다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아,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잊지 않고 이런 결단도 내리고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함께해 주는 저희 청년을 부른 가정교회 공동체도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놓고 갑자기 또 뭐 이렇게 무너지면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용감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지금까지의 삶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능했다라고 생각돼서, 앞으로의 많이 버겁고 사실 제가 자신 없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하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우리 그 홍경택 형제가 지금 마흔이에요, 나이가. 마흔인데 이제 소아정신과, 소아혈액종양 그 전문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많이 부담을 느낀대요. 옆에 의사들이나 선배들이 이제 이 분야는 네가 끌고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부담을 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기는 오히려 이 아이들 더 많이 보고 싶은데 자꾸 뭐 학회나 이런 쪽에 일 자꾸 밀려서 좀 어려운 마음도 있다. 그렇지만 이 길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 16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은퇴가 있나요? 은퇴가? 의사도 은퇴하죠. 예, 한 뭐 20년, 25년 후에 은퇴할 텐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또 어떻게, 지금보다 더 많은 기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 홍경택 형제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또 잘 따라온 우리 경택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 한번 전할까요? 모범생이라고 하면 뭐 공부를 잘한다, 그렇지만 공부 잘한다보다는 반드시 열심히 산다는 의미가 있겠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목표든 뭐든 목표가 있어서 인생에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고요. 또 열심히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모범생들입니다. 근면하고 열심히 사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어서, 그러면서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범생 찾는 일이 넘어야 될 산이 꼭 있는데요. 그 하나가 이 사람들은 안정감과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뭐 모범생이 공부를 좀 잘하면 한국 사회가 학력 사회여서 이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주류 사회에 본인이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주류 사회에, 아까도 메이저 리그에 자기가 돌아왔다. 동네에 살 때는 완전히 마이너였는데 여기 메이저에 왔다 이렇게 느끼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죠. 그리고 또한 이게 한국 사회가 극단의 경쟁주의 사회여서 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것을 얻어서 상위 그룹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력이 본인이 있다고 느낍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 올 때 본인이 노력한 것보다는 태생적으로 가정 환경에서 이걸 받쳐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실존적인 민낯을 잘 보지 못합니다. 경쟁 속 사회 속에서 살아남았거든요.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간증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경쟁해서 안정권에 들어가고 상위 그룹에 속하고 나름 잘 살 수 있고 그 부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다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만 하면 됐지. 그리고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쭉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자신에게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있죠.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똑바로 하면 저렇게 안 돼. 본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자기의 성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보면서 쭉 뭐 수천 명을 제가 봤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수천 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범생들은 자기를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꽤 괜찮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건전한 시민이 돼서 뭐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인 거는 그냥 나같이 살지 않아서 그래 라는 생각을 말로는 안 해도 자기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찾아오십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 뭐 스펙타클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전과자였다 뭐 이런 거라든가, 예? 뭐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이런 것도 앞으로 할 계획이긴 한데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나는 범생이었다로 할까 모범생으로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모범생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막 천둥 번개와 같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이런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평범한 사람, 규칙을 따라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세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삶의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실존과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세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해서 의사가 된 거였거든요, 홍경태 경제가. 근데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아직 안 됐죠. 학교에 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죠. 근데 마음속에 조금씩 쌓여져 오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했다가 의사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전문직 가지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냥 하면서 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 속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느낄 때 그 뒤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맞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게 맞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살죠. 근데 그냥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런 것이 자기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잠언 14장, 제가 이 형제의 얘기를 듣고 어젯밤이랑 오늘 아침 새벽이랑 계속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구절이 이 형제의 이런 이야기를 잘 표현할까 하다가 잠언이 생각났어요. 잠언 14장 1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 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을 피한다 그래요. 악이 뭘까요? 악은 성경에서의 악은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도덕적인 타락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악은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거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악을 피한다고 말하면서 미련한 사람은 그 반대가 뭐라고요? 자신만만하다 그래요. 악이 바로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난 내가 한 걸로 난 그렇게 사는 거야. 난 신한테 기대하지 않아. 아, 이런 자세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우주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전과 한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였냐면요. 주변 친구들과 어떤 사건들을 통한 자의식을 통해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아, 내가 죄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나는 봉사도 하고 난 양심적으로 살고 난 잘 살아. 근데 왜 교회 가면 사람들 자꾸 자 죄인이라고 그래?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한 친구가 아, 너는 그렇게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너 자신을 위한 거 아니야? 그 동기를 확 보여줬을 때 어? 나도 죄인일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냥 사는 거야에 염려도 느끼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할 수 있구나가 없다는 걸 좀 본인이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 성찰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사실 이 주변의 친구가 이 4장의 편지를 제가 사실 사전에 입수해서 읽어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 편지가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온갖 성경 얘기가 잔뜩 써 있어요. 그 친구도 좋은 의사가 돼 있다고 네? 지금 같이 좋은 의사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친구의 아주 중요한 몸짓이 있었죠. 학기 말고사 일주일을 남겨놓고 넉 장의 편지를 손글씨로 써서 줄 때 이건 중요한 일이야. 시험보다 더 중요해. 이건 굉장한 메시지죠.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무슨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에 대한 성찰이 깊어져 가면서 수련회에 갔다가 아주 결정타를 맞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말세는 이렇다. 말세 때의 특징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 교만하고 이런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나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다 또 존 스타트 제가 좋아하는 어른이시죠. 존 스타트의 책을 보면서 천국의 사냥개 같이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의식과 주변 친구들과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과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때 보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믿겨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성찰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 이 두 가지가 만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나에게? 아, 나에게 한계가 있구나. 나의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살다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경택 형제는, 홍경택 의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홍경택 형제가 된 거죠. 이런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찾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듯이 신앙생활도 해요.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의대를 다니면서 교회를 주일날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뭐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뭐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급하고 어려우면 다 빠지는데 뭐 여러분들 의대 공부를 대충 아시잖아요. 거의 잠 못 자면서 하는 게 공부인데. 근데 그것도 뭐 밤낮 외워야 되고 뭐 이런 학교인데. 근데 주일날을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건 이거 모범생 기질에서 나오는 거죠. 한번 하면 똑바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는 거여서 이게 본인을 사실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 삶의 목적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계속 들여다보면 그 목적이 점점점 선명해집니다. 사실은 시간만 더 많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한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되고 그다음에 혈액 종양 전문의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 여정이 자기가 바라봤던 목적이 점점점점 구체화되고 선명화되는 과정이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는 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장애물도 있습니다. 장애물은 뭐든지 그런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거지 나 언제든지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런 약간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본인의 한계를 발견하죠. 다시. 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 형제처럼 이것저것을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죠. 아, 못하는 거구나. 글쎄,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 울었다고. 아, 제가 볼 때 그 경험은 사람들 앞에서 뭐 울었던 몇 번 안 되는, 인생이 몇 번 안 되는 경험일 것 같아요. 우리 홍경택 형제한테는. 정말 무너지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앞으로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할 수 있는 그 성장이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다가 어떤 면에서 급속도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성장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그냥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슉 올라갔다 그 다음에 그냥 쭉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성장이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분들은 모든 게 태스크거든요. 과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과업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부라는 과업에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인격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을 배우는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사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를 보았거든요. 예수와 함께 걸었거든요. 예수의 죽음의 현장에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그를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시면 빨리 돌아서서 다시 이야기 안 나누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날 수 계시,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 뿐이지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보지 못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한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죠.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약화됩니다.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모르겠다. 이러다 내가 완전히 실패할지도 모르겠다. 이러다 내가 사람들한테 완전히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을 치는 경험들을 가끔씩 하세요.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가 되고요. 그때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경험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중에 바닥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닥을 치는 경험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모범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자신의 습관, 능력, 의지. 근데 그것이 깨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자신의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늘 그렇지 않을 때도 손 내밀던 하나님께서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고난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우리 홍경태 형제가 이야기를 좀 시간 때문에 우리가 좀 줄였어요. 홍경태 형제가 그 이후에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바빠 죽겠는데 왜 밤늦도록 만나는 거야? 이게 의미가 도대체 뭐야? 근데 우리 홍경태 형제의 전 목자가 이찬영 목자 부부거든요. 이찬영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이 공동체에 붙어 있겠습니다. 여기 붙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잤대요.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은 먹었죠? 밥 먹고 그냥 자는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더라도 왔다는 거죠.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잡아주고 견지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뭐 소아과 전문이면 굉장히 바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도 가정교회 목자가 되겠다고 발돋움하고 일어서게 되는, 왜냐면 그것의 가치를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물이, 사실 이 모범생들의 장애물 중에 또 하나가 이거거든요. 나 혼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같은 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경태 형제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톡톡하게 봤네요. 여러분, 한 모범생이 변화되었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그러나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재미가 나의 잘남을, 나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괜찮게 잘 나가는 한국 사회 기득권 계층에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었을 형제가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황을 통해서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쭉 찾아오셔서
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입니다. 뭐 의사들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다 분야가 다 소중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깊이 하는 그리고 죽음을 늘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을 늘 봐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주세요. 아이의 살고 죽는 것과 그 가족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열심히 자기 의지로 꽤 성공해서 경쟁사회 속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그닥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것만 자기의 능력으로 흡수해가고 사실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아주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천국의 사냥개처럼 홍경택 형제를 따라오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시고 만나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모임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